깻잎. 아, 그건 깻잎. 명아주를 이 명아주. 요건 네. 요건 깻잎. 깻잎 맛있더라. 이 명아주. 가지. 가지. 이거 뭐야? 누가? 누가? 채소로. 이거는 깻잎지. 아, 전부 이양 거네. 깻잎지. 아, 아. 계란말이. 다른 사람 조금씩 먹어. 아, 거기서 잘려. 고기에서 싸 먹어 맛있네. 맞아. 명아주. 그런 거 보니까 거기에 좀 있다고. 부를 거 까 이거? 매울 땐 더 들어와. 부를 거도 혼하겠네 매울 땅 때문에. 남바이 뭐 이양이 관람 뭐 관람 문어도 있다고? 관람 문어도 있다. 관람 문어 여기 없고 여기가 생태지. 있다고? 관람 문어. 뭐 관람 문어? 관람 문어. 관람 문어. 아니 요리부가 하는 소리야? 계산 달라 물어봅니다. 이거 봐. 이 양 지난주에 괜찮네. 실렸어. 그지? 시급지. 봐봐. 날짜 시운 거 같아. 어. 오늘은 못 먹고. 밥도 못 먹다 놨어요? 이거 지금 억지로 먹는 거야. 촬영하려고. 원래 안 먹어요. 문다리로. 응? 문다리가 원래 안 먹잖아요. 아, 안 먹어. 머리 잡히는 거 아니고? 안 먹어 원래. 아침 점심만. 안 먹고 살아야 돼. 나도 안 먹게 사는 방송을 쳐야겠다. 너도 아침은 안 먹고 왔어.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. 저는 시계를 딱 보니까 이거 밥 먹다가는 차를 놓치겠다 싶어서 내가 왔는데 아 그냥 2분 간차로 차 가버렸어. 어쨌든 보고도 놓치는 거예요. 응. 터미널에서. 터미널에서요. 그래도 그 남자가 바로 있으니 여기 남자 타고 있다가 8시가 여기 뒷밭에 오늘 땅 가지요? 네. 괜찮아요. 가지고 어떤 만 가지고 가요? 하나는 맛없다. 고구마 줄기 좀 쳐줘야 돼. 줄기를? 네. 줄기가 알이 돼. 줄기 쳐줘야만. 네, 아니죠. 아니죠. 지나면은 그래서 줄기도 먹고. 아, 그건 님 고구마 잎사고 안 해가지고 하나? 내가 달라고 나를 틀어가지고 하나. 내일 매울 땅 일 안 하면 갇혀. 일 안 하면 쳐. 왜 이래요? 한다 말이지. 어디서 나왔더냐? 이제 우리 집 그거나 좀 끝나 좀 쳐줘. 아, 그래서 안 가면 그것도 가능한데 저 집에 일을 다 달 때를 대놓고 있잖아요. 근데 아들 손자들이 와서 쉬어요? 응, 쉬어 지금. 그 집이 쉬어 일 자체를. 명아주고 산마늘이지. 네네 맛있네요 이거. 간이 딱 맞다. 아까 왜 몰렸어? 안 버렸어. 제주도 제주도가 아니고 울릉도. 울릉도에 아들들 울릉도 있어. 이거 이 밭에 가보면 마늘 냄새가 김동을 해. 맞아요. 이게 이 밭이 내리 있는데 아주 마늘 냄새가 이제 막 이 파리 피고 싹 피고 저게 그렇더라고. 내가 가본 원산지가 울릉도. 울릉도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와서
배운 따위 돌란 문어라고? 어, 난 그거 처음 듣는 소리네. 누가야? 나 어렸거든요. 아니 울산 가빠이는 또 뭐예요? 팔공산 가빠이. 몰라요. 그렇게 누가 그래? 아 누가 팔공산 가빠이를 하던데 매울당을 보고. 내가 가빠이예요. 가빠이가. 가빠이가 가빠이가 반질반질하잖아요 머리가. 스님이 스님. 그러니까 누가 설문을 하고 이래고 누가 뭐 일출이 떴다 이래고 또 나는 귀여워 밥도 오늘 딱 먹겠네. 잘했어. 말고 나요. 네이클로바를 찾으니까 나는 일본 갔다고 네이클로바 해주셨더라. 아직도 우리는 부자였지. 근데 그 찾고 나니까 문이 열리더라. 좋은 일이 생기더라. 좋은 일이 생기더라. 좋은 일이 생기더라. 일본도 가고 있잖아요. 일본은 뭐 형제들하고 가는 거야? 형제들 가는 게 아니라 조카가 거기 주재원으로 가 있어요. 남성 조카가? 동생딸이 3년 가 있어서 또 한 번 더 갈 거야. 좋겠다. 지영이 어디냐 따라서 그렇게 지영이 틀려. 도쿄. 도쿄에 있는데. 이거는 그렇게 크고 언니는 그렇게 작은 데를 조금씩 먹으니까
밥을 많이 드시니까 조금 먹을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이거 안 먹어요. 내가 먹어. 색깔 내느라고 고추가. 백병이 다 나는다는데 안 먹어야 그 손님은 왜 이러셨어요? 그 전화기 그쪽 있나? 어? 어 누가 안 뜨고 아 촬영하고 있어 야 난 뭐 이거 당신 전화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제 거예요. 촬영하고 있습니다. 식당이다. 올해 근데 올해 출연이만 몇이나 돼요? 내년에 60이 시장에 들어간다. 아직 신념을 내서 돈 벌려. 음식 맛이 있으면은 다 깔아먹어요. 눈물 쓰게 예쁘게. 이제 뭐 접어야 될 판에 이제 하면 어떻게? 뭘 접어? 이제 뭘 하는 것도 다 접어야 될 판에 뭐. 어어. 자꾸 뭘 벌리면 돼. 아, 야, 그, 이제는 죽겠다 그랬어. 말이라도 저 하는 거 보면 참 멋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야. 응? 말이라도 저렇게 하는 건 참 멋있지 않나? 맞아요. 이야, 네? 맞아요. 맞아요. 어. 맞긴 뭐 개가 멍둥이를 만나야 야 반장님 억치기 먹는다 억치기 먹어 끝까지 안 잤나 지금 다 끌어먹어